사이미 아카데미 홍삼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례과정, 흔히 12년 특례라고 하는 전형과 그리고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그 자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학적과 국적을 기준으로 구별을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학적, 네, 적자가 많이 좀 어려워요. 주로 이 school registration, 즉 학교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와는 구별되게 국적이죠. 국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적자는 같은 한자어를 씁니다. 그래서 school register랑 그리고 nationality,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학적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례과정을 이야기하고, 즉 학적의 기반이 국내에 없고 해외에만 있느냐, 이 부분 것에 특례 입학을 인정하자, 이런 차원이고,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전형의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적과 관련되는 것이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이고, 국적과 관련되는 것이 외국인 전형 입학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학적은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과 연결되어져 있고, 국적은 바로 외국인 전형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전형은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학적 기준으로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 국적 기준으로 외국인 전형, 각 대학별로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자격 중심으로 좀 알아볼 것이고요. 학적과 국적을 혼합해서 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대학들도 볼 것입니다. 자, 먼저 공통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적을 가지고 하든 국적을 가지고 하든, 즉 전교육과정 해외이수든 외국인이든 대학 입시 정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얼마든지 대학에서 재량껏 모집할 수가 있고, 제외국민 3년 특례 전형과는 다릅니다. 부모의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사 주재원, 영주 교포, 또 연구 요원, 해외에서 자영업이나 현지 법인에 근무하시는 기타 제외국민 등의 부모 자격을 기준으로 한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해서 학생이 3년 연속 해외에서 공부했다는 걸 기준으로 하는 3년 특례 전형은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유로운 전형이 바로 외국인 전형과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입니다. 선발 방식이 두 개 전형이 유사합니다. 외국인 전형도 그렇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도 기본 학력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 입학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대는 원래서부터 입학이 좀 어려웠고, 연대와 고대도 상당 수준, 특히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입학이 가능하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 전형은 9월 학기 입학이 당연한 거죠. 학제가 9월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나 대한민국과 연관이 있는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 학생들은 원래 한국 학기는 3월에 시작하니까 3월 학기로 입학하는 것이 맞는데, 외국인 전형과 동일한 입학 시기인 9월 학기 입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 해당하고, 여기에 있는 대학들은 따라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 학생들은 9월에 입학해도 되고 3월에 입학해도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가능하고요. 2018학년도 9월 학기 입학을 했던 대학이 스카이대학,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됐습니다. 2019년도 9월 학기 입학에 추가된 대학이 여기 있는 대학에다가 한국항공대가 추가되어서 이 대학들은 외국인 전형과 동일하게 9월 입학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두 개 전형 다 학생들에게 우호적인 입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다룰 부분 것은 바로 자격 부분이고, 특히 이제 학적을 기준으로 하는 전교육과정 이수 특별 전형은 외국인 전형과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자격 측면에서는 다른 거예요.
국적을 따지는 외국인 전형과는 달리 여기서는 학적 기준이다 보니까 국적과 관련돼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국적이 학생도 뭐 한국 국적이든 해외 국적이든 관계가 없고 부모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도 무관하고 부모도 무관하다. 즉 전 교육과정 이수는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반대로 외국인 전형은 그러면은 어떠한가요? 외국인 전형은 국적이 기준이다 보니까 학적과 관련해서는 역시 무관합니다. 학생의 학적이 한국 학적이 있든 없든 한국 학적이든 외국 학적이든 또는 한국 학적과 외국 학적에 이중 학적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학적까지 따진다. 이거는 연좌제죠. 예.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형은 전혀 학적과 무관하고 오로지 국적만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예외적으로 학적과 국적을 둘 다 고려하는 전형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적 기준의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교육과정 해외 학적이 원칙입니다.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 전형이니까 말 그대로 전 교육과정이 해외에서 이수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해외에서의 교육과정이 아주 극히 일부 한두 학기 또 두세 학기 누락되어져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부나 경유국가가 있었을 때 그리고 해외 학제가 다양합니다. 어느 국가는 13년제 또 11년제 또 어느 국가는 대한민국처럼 12학년제 이런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를 했다. 그러면 원래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해외에서 정교육과정 이수했으니까 대한민국 대학들은 특례 입학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과정 해외 이수가 미비했다. 그 얘기는 해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한 경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매번 전교육과정 흔히 부모님들 또 입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12년 특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서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자, 온전하게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다. 그런데 그 이수했던 국가가 한 개의 국가다. 경유국가가 없었다. 경유국가가 있었긴 합니다만은 역시 동일한 학제였다. 즉 11년 학제에서 11년 학제로 이동했거나 12년 학제에서 12년 학제로 이동한 거, 13년 학제에서 13년 학제로 이동한 경우, 단일 국가 학적이나 이동했더라도 동일 학제인 경우에는 일단 한국 학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죠? 단일 국가에서 온전하게 13, 12, 12년을 하든 옮겨졌는데 역시 학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해외 학제가 13년제인 고아 같은 데서 순수 13년 학제, 특례 인정 여부. 즉,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혀 학적이 없고 해외에서 한 개의 국가에서 무려 13년 동안을 다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또는 경유를 했지만 역시 같은 13년제 학제예요. 당연히 입학 특례를 인정을 하는 거죠. 가장 깔끔하면서도 길게 외국 학제를 이수한 거죠. 자, 그런데 13년제 학제 중에서도 11학년까지는 정규 학제고 나머지 2학년제는 on the job training, OJT 교육과 같은 직업 교육을 하는 그와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특례 인정 여부는 여기서 OJT까지 다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OJT 안 받고 11학년만 다녔다.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12학년 학제인데 다 안 다닌 거 아니냐. OJT 2년을 더 다녔으면 모를까. 이 경우는 특례 인정 여부가 어떨까요? 역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나라의 학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년제 학제에다가 OJT를 12년, 13년 이렇게 되는데 OJT 여부와 무관하게 11년까지만 맞춰도 역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로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이죠. 단일 국가 학적이고 경유국가가 있더라도
한국 학적이 없는 상태에서 13년제인 경우에는 직업 교육이 있는 국가든 아니든 다 인정을 받습니다. 자, 12년제 학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단일 국가에서 12년을 다녔어요. 또는 국가를 이전했는데 역시 12년을 다녔어요. 대한민국 학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인정받죠. 그렇죠? 입학 특례 인정해줍니다. 대개 순수하게 12학년 학제 국가에서 계속 수학한 경우고 이 경우가 상당수이죠. 단일 국가 학적이고 한국에서의 학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11년제예요. 대한민국 12년제보다 1년 부족한 그와 같은 학제예요. 자, 근데 단일 국가였고 경유를 했지만 동일한 11년제 학제예요. 이런 경우에 특례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보다 1년 부족하니까 하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하자 있을 수가 없죠. 그 나라가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특례 입학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수하게 11학년 학제 국가에서 계속 수학했거나 아니면 경유했더라도 동일한 11학년제 학제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듯이 단일 국가에서 또 동일한 학제 국가에서 한국 학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리 없이 전체적으로 다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 입학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록 단일 국가 학적이고 경유국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동일 학제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교육과정을 다 해외에서 이수했습니다. 분명히. 즉 해외에서 그레이드 1서부터 계속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단일 국가 또는 동일 학제 국가에서 한국 학적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학적을 소유하고 외국으로 나가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 학적은 대개 초등학교 1, 2학년을 다니다가 해외에서 전교육과정 이수하는 그와 같은 사례예요. 한국 학교를 안 다녔으면 참 좋은데 한국 학교의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중학적을 인정을 하느냐의 문제이죠. 한국에서 1년 이내 한두 개 학기, 즉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랑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다니거나 했던 경우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를 다니고 해외로 갔는데 거기가 13년제 학제예요. 특례 인정 여부는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를 다녔지만 해외 학제 13년제에서는 1, 2학기 다녔더라도 가서 13학년을 했기 때문에 특례 입학 특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국 학적 취득 후 해외에 진학했어요. 그러면은 가서 다시 1학년 1학기서부터 13학년까지 다녔으면 무려 이 학생은 13학년하고 한 학기 더 다녔으니까 학기로 따지면은 26 플러스 1이 돼가지고 27학기 다닌 거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입학특례 인정을 해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뿐만 아니라 1학년 2학기까지 마쳤어요. 즉 초등학교 1년을 한국에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전을 했는데 13년제 학정에서 2학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행히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무려 이 학생은 14년, 즉 28학기 동안을 대학 입시 전까지 다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학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해외 학제 13년제를 다 이수하면은 아무 지장이 없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다니다가 이전을 했는데 해외 학제 12년제 학제의 국가로 나갔어요. 자, 특례 인정 여부는 거기 가서 1학년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역시 입학 특례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서 정교육과정 이수하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까지 모두 마치고 가서 이수를 하든 여기는 12 플러스 0.5 즉 13.5, 27학기 다닌 거고요. 여기는 12 플러스 1, 13학년, 즉 26학기 다닌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한 상태에서 단일 국가 학적으로 한국 학적이 있는데 1년 이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년제, 12년제 학제 가서 1학년서부터 다니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11년제 학제는 어떨까요? 특례 인정 여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다니고 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다니고 2주를 했는데 그쪽에서 11년제 학제예요. 특례 인정 여부는 역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다녔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대학교 입학처에서 얘기하던데요 라고 계속 문의가 오는데 가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전교육과정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했으면은 이전을 해주는 거죠.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취득 후 해외 전교육과정인데 그게 11년제 학제를 이수했거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다 마치고 가서 11학년 과정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은 전교육과정 이수 입학특례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12년 특례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다녔거나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 다녔다. 그리고 이주를 했다. 그러면 해외에서 그레이드 1은 당연히 마치고 그레이드 2의 퍼스트 시메스터 마치고 또는 세컨 시메스터까지 마치고 온다고 했었을 때 절대 그 학교에서 그레이드 1으로 이렇게 어드미션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즉 한국 학적에서 2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까지 그렇게 마치고서 해외에 갔는데 해외 전학년 과정을 이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예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서 13년제 학제, 12년제 학제, 11년제 학제 해외에서 전학해가지고 전교육과정을 다 이수하는 사례 거의 없어요. 더구나 2학년을 다 마치고서 다시 3학년 올라갈 나이에 1학년으로 들어간다? 예,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학적을 1학년, 1학기, 2학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가서 해외에서 13년제든 12년제든 11년제든 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은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입학 특례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 핵심이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말 그대로 전교육과정을 해외 이수한 학생들은 단일 국가 학적일 때 크게 지장 없이 한국 학적이 없으면 당연하고 한국 학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3학기 이상 아니고 1, 2개 학기 정도면은 가서 전교육과정 이수했으면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입학 특례를 허용한다. 자, 그런데 이제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경유 국가입니다. 경유 국가인데 학제가 같으면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학제가 달라요. 처음에 갔던 학교는 12년제였는데 이주했으니까 11년제가 됐다거나 반대로 처음에 갔던 학제가 11년제 학교였는데 이주하니까 13년제가 됐거나 이와 같이 학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1회의 경우에 했었을 때는 두 개 학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2회 이상을 경유하는 경우 있습니다. 꽤 있어요. 특히 주재원 자녀들보다는 외무 공무원 자녀들 보통 3개 심지어 4개의 국가 막 이전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1회 경우에 가지고 한 개 학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년제 학제였는데 한 개 학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기간이 11년 6개월이에요. 그런 경우에 특례 인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동을 해서 학제가 바뀌니까 한 개 학기 정도가 누락됐다. 이 정도는 특례 입학 모든 대학 인정을 해줍니다. 경유에 따라 가지고 한 학기 정도 누락한 것은 봐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 모든 대학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경유했다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 정도 부족한 부분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1회 경유 안 하고 2회 경유하는 경우 있어요. 3개 이상의 학적을 경험하는 경우죠. 특히 이동하면서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고 또 월반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 학기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년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수학기간이 11년밖에 안 되는 케이스예요. 이때 특례 인정 여부는 1년 정도라고 하더라도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예. 즉, 한 학기 누락 정도, 한 번 경유로 인해가지고 한 학기 누락은 다 인정을 해주고 두 번 경유로 인해가지고 두 개 학기가 누락돼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개 이상 경유해가지고 세 개의 학적 경험을 하고 있는데 두 개 학기가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개 학기 이상이 누락되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학생일수록 이런 경우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수학기간이 10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 특례 입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개 학기가 누락된 경우이기 때문에 수학기간이 10년 6개월 이내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특례 입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의해야 됩니다. 특히 무조건 월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봤었을 때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를 했었을 때 단일 국가일 때 그리고 또 경유했더라도 동일한 학제일 때 한국 학적이 없는 경우랑 한국 학적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경유국가가 발생을 해가지고서 1회 경우 2개 학적을 경험해 본 사례랑 그리고 2회를 경유해서 3회 이상의 학적을 보유했었을 때의 사례가 다른데 1개 학기 누락 정도는 특례를 인정을 해주고 2개 학기 누락도 대부분 인정을 해줍니다만은 3개 학기 이상 누락할 때는 특례 입학이 인정받지 못한다. 즉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흔히 얘기하는 12년 특례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전 교육과정을 온전하게 이수한 경우에도 특례 입학을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 교육과정을 온전하게 이수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이수 과정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전 교육과정에서 일부가 빠져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흔히 12년 특례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겁니다. 먼저 13년제 학제에서 일부가 빠졌습니다. 특례 인정 여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사례를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국어를 취득했어요. 거기 가서 1학년서부터 다시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학년 1학기 말고 1학년 2학기 때서부터 현지에서 다녔어요. 그러면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아니에요, 이 학생은. 원칙적으로는. 왜? 그쪽에서 1학년 1학기가 누락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서부터 13학년까지 다니게 된 거죠. 이런 학생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1학년 1학기 다닌 거 있으니까 전체 13년, 즉 26학기 다닌 것이니까 예, 인정을 해줍니다. 아예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를 다 다니고서 해외로 갔는데 해외에서 1학년서부터 다닌 것이 아니라 2학년서부터 다녔어요. 당연히 2학기까지 했으니까 2학년서부터 다니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도 13년제 학제니까 학생 기준으로는 총 26학기, 13년 26학기를 한국에서 2개 학기, 해외에서 24개 학기, 26학기를 다닌 거니까 역시 인정을 해주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마치 영국의 무슨 파운데이션처럼 대학에서 1년 정도의 추가 학기를 수학할 것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대학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해외 학제가 13년제가 아니고
지금 일부 교육과정 해외 이수 미비라 그랬습니다. 즉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아니에요. 한두 학기가 계속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약제 12학년제입니다. 특례 인정 여부는 인정 안 합니다. 전 교육과정 이수가 아니고 그리고 13년제 학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국 학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로 전학을 갔는데 해외에서 1학년 1학기 때서부터 다녔으면 문제가 없어요. 중간에 6개월 쉬더라도. 그런데 이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서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12학년을 다 마쳤어요. 한 학기만 빠져 있어요. 한 학기만 빠져 있고 그 한 학기 빠진 것은 한국에서 1학년 1학기 들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안 됩니다. 입학특례 인정을 못 받아요. 아쉽죠. 아쉬워. 13년제 학제에서는 가능한데 12년제 학제에서는 결국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13년제 학제로 갔었을 때는 1학년 2학기로 가도 돼요. 그러나 12년제 학제로 갔을 때는 반드시 다시 1학년 1학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한국에서 다 마쳤어요. 그리고 해외로 이주를 해서 2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다녔어요. 이 학생은 해외에서 11년밖에 다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부족해도 안 되는데 두 개 학기 부족하니까 당연히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해외 학제 12년제 학제로 이주를 했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을 한국에서 다닐 때는 반드시 거기 가서 다시 1학년 학제서부터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외학제 11년제입니다. 지금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아니라 전교육과정 중에 일부 교육과정이 누락된 부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년제 크게 무리 없었어요. 12년제 어렵습니다. 12년제 불가능했어요. 그럼 11년제는 어떨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네, 입학특례 인정 못합니다. 즉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빠지고 1학년 2학기서부터 11학년을 마쳤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해외에서의 기간은 불과 10년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다 마치고 간 경우에 이 학생은 해외에서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11학년제 마쳤으니까 해외 이수 기간이 10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학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바로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인데 원칙이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경유국가 발생했었을 때 3학기 이상 누락된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면은 지장 없이 인정을 해주는데 일부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미비됐을 때 특히 해외 현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 없는 경우에 변수가 생기는데 13년제 학제에서는 지장이 없는데 12년제와 11년제 학제에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자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를 이수하고 이전할 때 해당 학교의 학제를 우선 확인하고 13년제 학제인 경우에는 그냥 이어서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다녀도 되지만은 12학년, 11학년 학제일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에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국적과 학적 중에서 학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 전형, 흔히 이야기하는 12년 특례 기준으로 해서 그 자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 입시 현장으로 학원으로 연락을 주면은 훨씬 신속하게 그 다음 상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